그럼 방광에 좋은 운동 같은 것도 있나요? 일단은 몸 전체를 좀잘 움직일 수 있는 운동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요. 방광에는 이제 방광을 조금 소변이 갑자기 마려워지거나 뭐 이제 개운하지 않을 때 방광의 자극이 덜 가게 하는 특별한 운동이 있어요. 그게 이제 우리가 골반 근육 운동이라고 하는데 항문을 조인다는 느낌으로 밑에 관략근을 조이는 거예요. 관략근을 길게 오랫동안 한 10초 동안 조이면은 근육이 힘이 생기는 거고,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이거를 이제 아령이나 덤벨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, 이거를 방광에 과민성 방광이 있을 때 하는 골반 근육 운동은 짧게 여러 차례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조이는 거예요. 이렇게 짧게 조여주면 방광으로 가는 소변을 막 자극하는 신호들이 이게 자꾸 조여지면서 이 바닥 근육이 계속 조여지니까 신호들이 억제가 돼서 소변을 좀 더 참을 수 있게 돼요. 그래서 갑자기 소변이 급하게 마려워진다든지 소변이 본 지 얼마 안 됐는데 먹은 것도 별로 없는데 마려운 느낌이 생긴다. 그러면은 이제 이 골반 근육을 짧게 한 5초 동안 5번 정도 조였다가 좀 풀었다가 그런 식으로 이제 조절을 하시면 돼요.